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기독교 윤리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곧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면 분별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분별하는 일을 몇 가지로 제시합니다. 우선은 제사장과 레위 자손이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왕이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분별 중에 으뜸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과 겉면에 주목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심과 역사와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공기의 소중함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값없이 존재하기에 그 가치를 잊고 사는 것이 공기입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 처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기의 존재는 생명만큼 선명해집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평온한 일상에서도 공기의 가치와 고마움을 잊지 않듯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평범한 일상의 소음 속에서 어렴풋이 들려오는 더 낮은 소리를 듣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넘어 사건들의 관계를 통찰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보통의 삶에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깨닫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평범한 날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과 사랑과 신비하심을 알고 감사하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터잡고 사는 것이 인생이지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크리스천답게 주의 뜻을 사모하며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세요.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의 소중한 열매를 준비하는 오늘 한날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